자,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기반시설, 이 파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2페이지. 자, 교재 보시면 이 기반시설 종류가 엄청나죠? 152페이지 박스 안에 기반시설 종류입니다. 그게. 기반서류 종류가 쫙 나오죠?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들이 기반서류 뜻, 종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반서류 뭐냐,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다 기반서류니까 그걸 다 읊어야 끝나는 것이죠. 그래, 여러분께서는 이 기반서류 종류를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 기반서류이 너무 종류 많기 때문에 성질이 같은 것들을 추려가지고 분류를 해본 결과, 일곱 가지로 분류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일곱 가지. 그래, 여러분께서는 이걸 짝짓기해서 좀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이 환경 기초시설인데요. 환경 기초시설,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하는 기반설이 뭐가 있느냐. 다섯 개가 있다. 이걸 꼭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짝짓기. 또 거기 보면 방제시설에 해당하는 거 뭐가 있느냐. 이렇게 방제시설. 재해를 예방하는 시설이 방제시설인데 방제시설이 뭐가 있느냐. 또 보건 위생시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이렇게 짝짓기를 해서 알아주셔야 돼요. 환경 기초시설은 환경 오염을 방지해 나가고자 설치 용도는 기반시설인데요. 그래, 이 더러운 것들을 아무데다 버려서 방치하면 환경 오염이 심화되고 생태가 파괴되면 우리 인간들도 생존하는 데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환경 오염을 방지해 나가자 하여서 더러운 것들 버림에 있어서는 여기서 버려서 처리하자 하여 만들어 사용하고 있는 기반시설이 환경 기초시설로서 다섯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다섯 가지를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외우십시오. 폐폐, 수소, 빗물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폐차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설, 수질오염 방설, 하수도 이거 특히 주의해야 돼요. 빗물 저장 및 이용시설 다섯 개꼭 암기하시고, 이 재해를 예방하는 방지시설은 하천이 있다는 것이죠, 하천. 그리고 저수지, 유수지, 방화설비, 뭐쭉 있죠? 방수설비, 쭉 사방설비. 읽어두시고요. 보건위생시설은 바로 우리 인간의 건강을 위하여 설치, 이용되는 기반시설인데, 종합의료시설. 그 다음에 인간들이 돌아가실 때 이용하고 가축이 죽을 때 이용하자 해서 만들어 놓고 있는 시설이 있죠. 장사시설하고요. 그리고 도축장. 세 개밖에 안 되니까 세 개를 좀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통시설 도로부터 쫙 있죠. 자동차 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공간시설은 바로 비어있는 그런 땅 같은 것들을 공간시설합니다.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인데 공공문화체육시설 보면 공공청사가 있죠. 이것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 공공공지란 것은 이렇게 도로를 설치하기 위해서 애당초 여러분은 밭이 이렇게 하나 있었다. 밭이 있었는데 이걸 수용한다든가 협의 매수해서 넘겨받았습니다. 그래,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고 보니까 인도 만들고, 차도 만들고, 인도 만들고, 그런데 이게 여백이 좀 발생했다. 그때 이 시민들 오갈 때좀 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여기다 공지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걸 공공공지를 합니다. 공공청사, 뭐 시청 건물 이런 것이죠. 자, 그래서 공공청사는 공공문화체육시설이고요. 공공공지는 바로 공간시설이다. 이걸 비교하시고. 유통공업시설에 해당하는 것들은 유통시설 공급하니까 수도 공급설비, 전기, 가스, 열 공급설비가 있고요. 방송통신시설, 그 다음에 공동구 시장, 유류 저장 및 송유 설비가 있죠. 유통 업무 설비. 그 다음에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된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은 공공문화체육시설이다. 짝치기를 좀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런 기반시설을 우리의 토지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려고 한다. 도로면 도로 이런 것들을 설치하려고 할 때는 무격주를 하는 게 아니라 미리 계획을 만들죠.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냐? 도시군관리입니다. 이렇게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해가지고요. 여기다 도로 설치할 부지다라고 결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공여로 결정을 해요. 위반할 때는 현장 조사인 기초조사, 뭐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 의견 청취하고, 그다음에 결정할 때는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 그다음에 심의 걸쳐서 결정하고 고시하죠. 이렇게. 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열람을 요구하면 열람 제공. 그리고 정확하게 이번에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한 사항이 이렇게 확정됐다. 이렇게 확정됐다라고 표시를 해주죠. 지정됐다가. 표시해주죠. 지정됐다. 빨갛게.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데, 이렇게 표시하게 되는 그 지용도면, 이렇게 지용도면을 고시한 날, 마침내 도시군관리계 결정의 효력이 발생하죠. 고시한 날에 이 결정은 효력이 발생해서 도로 부지로 묶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도, 이런 기반시설, 이렇게 기반시설 중에서도 우리의 땅에다 그걸 설치하고자 도시군가로 이렇게 결정된 이 시설을 뭐라고 하냐? 바로 도시군계획시설을 합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이렇게 시설부위로 딱 묶였다. 그러면 여기에 논밭이 있다 하더라도 이 논밭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시설을 설치하는 데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토지용의 기회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따 건축물 건축하겠다. 뭐 공장을 설치하겠다. 그러면 허가 내지 말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허가를 못 받게 되는 것이죠. 만약 허가 내줘버리면 다음에 도로 설치 사발되게 땅에 대한 보상금과 건축물에 대한 보상하고 금을 뿌셔야 되는데 경제 손실이 너무 심하죠. 그리고 쓸모없는 예산을 낭비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건축물 공장을 설치를 못하게 개발을 못하게 미리 막아놓고자 구속력 있는 도시군가로 결정 고시를 해놓은데 이런 부지를 말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부지라 한다. 이렇게 하십시오. 이 부지가 있게 되면 여기서는 행위자를 받는다. 이렇게. 자, 그 교재 보면 1번 도시군 계획서 뜻은 꼭 봐두세요. 도시군 계획서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으로 결정된 시설 보시고 153페이지 이런 도시군 계획서 설치 관련하여 있죠. 1의 1 원칙, 지상에서 지하에 기반시설,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무슨 계획으로 결정해라? 도시군으로 결정을 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결정을 하면 도시군계획 시설이 되고 그 부지를 도시군계획 시설이라 하는 거예요. 또 여기다가 기반시설 중인 그 공간시설 있었잖아요. 공간시설, 뭐 공원 이런 것들 등등등. 여기다 공원 이렇게 하나 설치를 하고 싶다. 공원인 기반시설을 여기다 설치를 하려고 한다. 그럴 때는 역시 이렇게 도시군관리 일반에서 결정하게 되죠. 이렇게 결정하고 나서 여기까지 결정 고시했다라고 지형도에다가 그 내용을 자세히 밝혀서 표시해 줍니다. 지형도에다. 그러면 이제 효율이 발생해서 이 땅은 도시군계획 시설인 도시 군 계획 시설인 부지가 되죠. 이렇게 부지. 이 시설이 공원 지금 설치할 부지로 결정난 것이죠. 여러분이 여기 논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임야 야산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이 안에 편입된 땅에서는 개발행위 허가를 안 내줍니다. 이렇게. 그래, 다음에 이 공원인 이 시설 사업을 하게 될 때에 바로 보상물 몽땅 줘야 되는 어려움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렇게 부지로서 묶어놓죠. 여기에서 이제 이 시설인 공원을 설치하는 사업, 이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정비하는 사업을 계량하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
도시군계 시설사업을 합니다. 그래, 도시군계획 시설사업은 이 도시군계획 시설을 설치, 정비, 계량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하시고요. 이 사업을 할 때는 무슨 법에 근거해야 하느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를 따라 그 사업을 하게 되죠. 이 사업을 하게 될 때 절차가 있어요. 절차를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그래, 이 사업을 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필요하겠죠. 예산. 돈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 돈을 사업비용이라는데 이 사업비용은 두 가지 비용이 필요하겠죠. 이 안에 편입되어 있는 땅에 대한 보상, 뭐 나무에 대한 보상, 만약 기존에 건축물 있다면 그 기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그 권리자들한테 다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소유권을 넘겨받습니다. 넘겨받아서 또 공사를 해야 공원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니까 이 비용 문제 때문에 이렇게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다라고 확정 고시해놓고 개발행위 허가 받아가지 못하도록 한 상태에서 방치해놓은 부지들이 수두합니다. 예산이 없어서. 자, 그렇게 부지로 묶어놓고 도시군계획 시설으로 묶어놓고 예산이 없어서 10년 동안 방치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 장기 미집행.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다 이렇게 표현해요. 장기는 10년 동안 사업을 하지 않았다 이거죠. 장기 미집행, 이 사업을 집행하지 못했다 이겁니다.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을 장기 미집행 이렇게 10년 동안 못했다. 그랬을 때 이 안에 있는 토지가 뭐 전도 있을 것이고 답도 있을 것이고 지목이요 임야도 있을 것 등등.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가 있을 수가 있죠. 원래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좋은 땅인데 이 부지로 묶이게 됨으로써 건축허가 내주 말라 그랬으니까 이 땅 주인은 엄청난 재산권세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손실보상을 해준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땅 주인하고 그리고 만약 이 안에 건축물이 있다든가 그걸 철거하고 다시 집을 지으면 좋은데 그런 걸 못하게 막아놓은 땅이니까 이 10년 동안 사업도 하지 못하고 방치한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분의 지목이 대인 토지, 지목이 대인 토지하는 건축물, 정착물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들은 이것을 사주세요라고 매수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법에서 보호해 줍니다. 그 매수증권을 한번 보려고 해요.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이렇게 쭉 가셔서 매수증권을 한번 보고 오겠는데 그게 올해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그 매수청구 이 내용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실 필요가 있다. 그 내용인 즉 어디에 나와 있느냐. 손을 잡고 가셔서 183페이지를 보시면 나와 있죠. 183페이지. 183페이지를 보시면은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부지 매수청구 그다 별표 다섯 개 쳐놓고 이 파트가 어디까지 연결되냐면은 185페이지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개발행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한 문구입니까? 거기까지 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 183페이지 매수청구권자 나오고 2번 매수문자 나오고 그 다음에 3번 매수 대상이 나오고 그 다음에 4번 매수 절차 나와있죠. 그 다음에 매수 방법 원칙과 예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행위에서 여기까지가 한 문구입니까? 철저하게 정리해 두실까. 자, 그러면 그 같이 보죠. 이제 금방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 시설 부지단 매수청구 해가지고요.
이 매수청구라고 하는 것은 내 땅, 내 건축물 좀 사주세요. 그 말이에요. 매수청구. 여기서는 꼭 함지 나온다 생각하시고 잘 정리해 두십시오. 그래, 이렇게 아까 공원 설치하겠다라고 도시군으로 딱 결정시했다. 이걸 도시군계세라고 그랬죠. 그 부지가 있다. 이런 부지를 도시군가로 결정할 때는 주로 아직 개발되어 있지 않은 땅을 대상으로 해서 미리 결정해 놓죠. 그래야 다음에 그 시설사업, 공원 조성사업 할때 예산을 줄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목이 뭐 전이다, 답이다, 잡종지다, 뭐 야산 임야다, 전이다, 잡종지다. 잡종지. 그리고 여기 보니까 지목이 대다. 그리고 여기도 대다. 또 건축물 있다. 뭐 나무가 있다. 그랬을 때이 안에 있는 땅 주인들 중 이렇게 도시 군계 시설 부지로 묶이게 될때이 안에서는 일단 개발의 허가를 안 내준다고 했죠. 개발의 허가 안 내줍니다. 내 땅인데 여기다 농지 전용해서 뭐 주택 짓겠다 허가 안 내준단 말이에요. 내지 말라라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여기 내 땅이 대인데 여기다 건물 좀 짓시다라고 건축가 신청하면 허가 내지 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때 이렇게 개발행 허가를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죄를 받는 자는 누구냐? 전답 이마를 가져오신 분들은 바로 종종과 똑같이 농사 짓고 나무 심어서 이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재산권에서 죄를 받았다고 볼수 없는 것이죠. 근데 지목이 대인 토지는 건축물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면 그만큼 바로 땅 이용할 때 막대한 재앙을 받죠. 그래서 이 도시, 군, 개해, 시설, 결정, 고시를 하나부터 어떤 자가 가장 재산세 제한을 많이 받느냐?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가 막대한 재산권의 제한을 받죠. 그래서 이자만 바로 매수금을 행사하는데 무조건 매수금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결정시켜 놓고 10년 지났다. 10년이 지났는데 아직 사업을 집행하지 않고 방치했다. 미집행이다. 이걸 장기 미집행이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만 이 지목이 대인 소유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만약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이라든가 정착 및 감남 변화가 있다면 이름까지 포함해서 그 소유자만 이 매충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대인 토지가 아닌 이런 토지 소유자들은 10년이 지날 때까지 장기 미집행 상태에 빠뜨렸다 하더라도 매수는 못하는 겁니다. 매수 청구는 오직 누구만 할수 있냐?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 이렇게. 그래, 이 지목이 대인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할 때에 누구한테냐? 바로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법적으로 매수자를 정해놓고 있거든요. 너네들이 매수청구를 받아라, 이렇게. 누구냐?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바로 특광특특시장수. 지자체장. 니네들이 원칙적인 매수자다라고 법에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 원칙이 있으면 예외가 있는 건데, 외형적으로 바로 그 사업을 하기로 이미 법에 하여 시행자가 결정되어 있는데 시행자가 사업을 하지 않고 방치했다. 그럼 이자. 외형적으로 설치할 의무자가 있고 관리할 의무자가 있는데 그 친구가 10년 동안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사람이 같은 사람이면 그 의무자. 서로 다르다. 그러면 설치 의무자에게 매수 청구를 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매수 청구 받았던 자가 이 특광특특시장수다. 그럴 때는 바로 매수 의무자들은 법적으로 예산이 없으면 안 사도 되니까 살 의무는 없지만 그러나 매수한다, 매수 못하겠다라고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돼요. 결정해서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아주 중요해요. 바로 6개월이나 해줘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 특광 특특시장수인 지자체장은 매수했던 토지소유자에게만 그렇게 알려주면 돼요. 그런데 이 특광 특특시장수가 아닌 이 예외적 매수자들 있죠. 이네들은 매수신고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사야 할 의무는 없지만 산다 만다라고 결정해서 통보할 때에 관할 지자체장한테도 이렇게 통보를 해주고요. 토지소유자에게도 통보를 해주게 됩니다. 몇 개월이네요? 6개월에. 만약 이 매수하겠다라고 통보했다면 2년에 매수를 해야 돼요. 이 수치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 매수하지 않기로 통보를 보냈다 그러면 이 지목이 대인 토지소유자는 그 특광 특특시장한테 개발의 허가를 신청해 가지고요. 허가 받아서 바로 아까 금지해 놓았던 행위에 대해서 허가 받아 가지고요. 3층 이하의 단독 주택을 건축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제1종 근생 설치할 수 있고 근린생활설 그다음에 제2종 근생을 설치할 수 있어요. 다만 2종 근생 중 숨고 이용할 수 있는 뭐 단란주점이라든가 노랜습장이라든가 안 마실 수 있어 뭐 이런 것들 다종 생활시설 이런 것들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작물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음에 그 사업이 진행되면 보상 처리와 철거가 가능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만약 사겠다라고 매수하겠다라고 통보해서 2년에 사게 된다면 사게 될 때 대금을 줘야 되겠죠. 매수 대금. 이 매수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이 또 중요해요. 그리고 매수 대금을 지급하기 앞서서 매수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결정해야 되는데 매수 가격은 일단 무슨 법에 따라 결정하느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호취등기보상법률 공시법에 따라서 결정을 해요. 공시가 아니에요. 근데 지급 방법은 이네들 만약 특광 특특시장수가 매수자로서 그 사게 됐다. 그때 원칙은 현금으로 줍니다. 현금. 현금으로 매수금을 지급해서 끝냅니다. 근데 이 지목이 대인 토지사가 채권을 좀 발행해서 주세요라고 원한다든가 그 채권이 도시군객시설채권인데요. 이 시설채권 발행을 원하면 채권 발행해서 줘도 되고요. 원하지 아니한다 해도 그 땅이 부재부동산 소유자 이 땅 주인이 갑인데 매수했던 자가 갑인데 갑이 이 저기 서울특별시 이것만 서울특별시 주소지를 두지 않고 다른 애진이다. 그런 사람들을 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라고 그래요. 이런 토지라든가 비업무용 토지다. 비업무용 토지. 비업무용 토지로서 그 매수금이 3천만을 초과했다. 그러면 3천만 원만 현금으로 주고 초과분에 한해서는 강제로 채권 발행을 해서 줘도 됩니다. 채권. 그 채권 발행을 해서 대금조로 줄 수 있는 사람은 매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일 때만 가능하다는 것, 지자체. 얘네들은 그냥 현금으로 줘야 돼요. 얘네들은 현금으로 줘야 되고 지자체만 채권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채권 발행을 하여 지급했다면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에 벌면서 구체적인 기간은 조례를 정한다는 것. 이율도 마찬가지. 조례를 정합니다. 그 다음에 만약 이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줬는데 2년에 사야 대금만 안 샀다. 매수를 지연시켰다. 그러면 그때 역시 개발의 허가 신청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내용이 183조부터 185조가 연결되고 있죠. 183조 한번 볼까요? 매수신고에서 매수신고자 해서 도시군객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 결정고시로부터 10년 수치 암기하시고 10년에 그 도시군객시설을 설치해 관한 그 도시군객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근데 10년이 지날까지 사업은 하지 않았다.
사업을 아직 안 했는데 여기서 사업을 하겠더라고 실식 인가를 받아갔다. 실식의 인가가 떨어지면요. 그 시행자에게 이 안에 있는 토지등을 수용권 인정되거든요. 그래서 수용 절차에 바로 들어가니까 보상 나갑니다. 이럴 때는 설령 10년이 지날까지 아직 사업을 들어가지 않는 미집행 상태에 있는 땅이라도 곧 보상체를 들어가니까 매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실식의 인가 그에 상당한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는 설령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매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결정 오셔놓고 이렇게 결정 오셔놓고 사업도 하지 않은 상태 10년 지났다 그리고 지목이 대인 토지이면서 실식의 인가도 이루지 않는 토지다 그럴 때에만 매수가 가능하다. 그래 거기 나와있죠. 어떤 토지가 매수가 하느냐 지목이 대인 토지 바로 2번 매수자는 원칙 누구냐 특광 특득 시장수 이외에 누구냐? 가로 안에 시행자, 설치무자가 같으면 그자, 다르면 그 의무자. 매수의 대상은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 매수무자는 매수금 받고 입교원의 매수부 결정해서 알려줘라. 자, 그 다음에 매수하기로 알려줬다면 2년에 매수해라. 2번, 매수 청구된 토지 매수 가격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치법을 준용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을 취득 및 보상 법률, 이걸 약자로 공짜, 취짜, 법자 따서 공치법. 매수 방법에서 원칙, 매수물자는 현금으로 대금 지급하지만 2번 중요하죠. 도시 군객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는 자가 있다. 1번. 매수물자가 지방 자산체인 경우에는 도시 군객 시설 채권을 발행해서 지급할 수 있는데 어떨 때 토지 소유 원하는 경우. 두 번째. 부재 부동산 소재의 토지 비업무용 토로서 매수금이 3천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때는 강제로 채권 발행해서 줘도 할 말 없다. 그 다음에 채권의 상환 기간은 10년에 범해서 조례를 정한다. 그리고 3번 오른쪽에 매수하지 아니한 경우 개발을 행해서 매수청구를 한 토지 소자는 다음 경우에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바로 박스 안에 있는 것을 설치할 수 있다. 뭐냐? 매수하지 아니하로 결정했다. 매수하기로 결정해서 알려졌는데 2년 지날까지 매수 안 했다. 이런 두 가지 경우에는 몇 층이야만 되느냐? 3층 이하인 단독택, 3층 이하인 제1종 근생, 3층 이하인 제2종 근생. 다만 술 먹고 이용할 수 있는 단란주점, 안마실수소, 놀이 연습장, 다중생활은 안 된다. 공장을 된다. 이 정도를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꼭 함지 나오니까 잘 봐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앞으로 가셔서 뭘 보고냐. 153페이지 봐보세요. 153페이지 보시면은 기반시설 설치 결정에서 다시 가로를 보면 지상에서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아까 그 시설 종류, 규모, 위치 등을 미리 도시 공간을 결정해서 해라 그랬죠. 그런데 이 기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종류가 엄청 많아요. 기반시설. 이 기반시설 엄청 종류 많았잖아요. 교통시설 뭐 공간시설, 공공문화시설 쭉 있었죠. 유통공부시설, 보건시설, 장, 그 다음에 그 방지시설, 환경시설 쭉 엄청 나왔죠. 이런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 도시군가로 결정해야 되냐? 이렇게 결정해야 되냐? 아니다.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지 않고도 설치가 가능한 것이 있다. 법적으로. 어떤 거냐? 의회가 그겁니다. 153페이지에 보면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도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설치할 수 있다. 뭐냐? 이걸 가지고 작년에 출제했죠. 박스 안에 기역, 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쭉 가서 쭉 읽어보시고 폐차장, 뭐 종합의료시설, 빗물 저장 이용시설, 장사시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디귿, 가로 안에 보면 대지 면적이 500종부터 미만이 도축장, 산업단지 내에 설치하는 도축장,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중 재활용시설만 도심 공항 터미널, 전세버스 운송 사업용 여객 자동차 터미널,
건축물 부설강좌 이런 것들은 도시 군관리계 결정을 하지 않고도 법조로 설치를 허용하죠. 가볍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54페이지 공동구 설치 과제가 나오죠. 이 공동구가 기반설의 일종인데요. 공동구는 유통공급설의 일종이었습니다. 이 공동구는 별도로 한 문제감이니까 잘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공동구는 기반설인데 기반설 중에서도 유통공급설이다 이렇게 봐두시고요. 그래 그 154페 보면 공동구 의의가 나와 있죠. 공동구가 무엇이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 도로 밑에 땅속이죠. 지하 터널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도로 위에는 전봇대가 쭉 질벽에 서 있어서 전선이 통신시설이 널널하게 있죠. 그래서 미관을 헤치고 있죠. 만약 이렇게 승용차가 가다가 이렇게 전봇대 받아버리면 부러져가지고 도로 덮쳐버리고 난리쳐버리죠. 미관을 헤치고 있죠. 그래서 이것들 또 만약 수도 파이프, 뭐 하우스 파이프 있죠. 이런 걸 땅에 떴을 때 엉망이 되어버리겠죠. 그래서 이런 통신시설인 전화선, 전기 공급설비인 전화선, 전기선, 수도 파이프 같은 수도관, 뭐 하우스관 이런 것들을 땅속에다 집어넣어서 공동 수용하자. 공동으로 수용을 하자. 어디다? 땅속에다, 지하에다. 그러하기한 구멍, 이걸 공동으로 해, 공동. 자, 그래서 공동으로 한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수용하여 이렇게 지상에다 이런 걸 이제 설치하지 못하도록 하고 여기다 다 집어넣게 의무화시켜서 이 도로 주변을 깨끗하게 하게 하여서 미관도 개선하고 도로 구조도 보존하고 교통 오란 소통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하에다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시설물을 공동으로 합니다. 공동구의는 그거고요. 공동은 꼭 지하 때만 설치한다 이렇게 받으시고 이런 공동구를 바로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는 대상이 있어요. 설치 대상. 이걸 가지고 또 출제했네요. 어디에서 어떨 때는 꼭 설치해야 되냐. 요즘에 큰 신도시들 만들고 있죠. 그런 장소에서는 의무로 이 공동을 설치하도록 해서 그 시내가 깔끔하게 조성되도록 하자 해서 의무를 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1번에 나왔죠. 공동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 군가로 그 설치를 결정해야 하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 지구 등의 바로 그 200만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수치 암기하시고 200만 정도를 초과하는 경우는 해당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하는 시행에는 공동을 설치해야 한다. 그까지만 어떨 때는 꼭 공동을 설치해야 되냐? 1번 도시발구역 안에서 또 2번 택지발지구 3번 경제자유구역 4번 정비구역 5번 공공주택지구 6번 도청 이전 신도시 6가지 이 6가지 장소에 사업장의 면적이 200만 정도를 초과하면 사업할 때 시행자 꼭 공동을 설치해서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셔서 153페이지 155페이지 동그라미 3번 이런 공동구를 설치할 때 들어간 비용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 예정자 공동구 점용 예정자는 뭐 한전이라든가 수도사업소 뭐 등등등 이렇게 있죠. 그런 자들하고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156페이지 바로 디귿 이 설치비용 납부에서 사업시행자는 공동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 인가 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 예정자에게 부담금 납부를 통제해야 하며 그 부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공동 참여 예정자는 공동 설치공사가 착수되기 전에 부담액의 3분의 2 이상을 미리 내고 나머지 금액은
점용 공사 기간 만료일 전까지 납부하면 된다. 받으시고. 가로 3번, 1번 꼭 알아셔야 돼. 이 공동화 설치된 경우는 대통령으로 제함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이 모두에 따라 정거는 모두 공동구에 수용되도록 해야 한다. 만약 이 내용을 위반해가지고 공동구에 수용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을 범죄한다. 받으시고. 2번. 이 대통령령을 들여다보니까 2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전선로, 전기선이 들어가는 통로죠. 통신선로, 전화선이 지나가는 통로죠. 그 다음에 수도관, 수도파이프가 들어가는 관이죠. 열수송관, 그 난방회사, 지역 난방회사에서 그 난방시설을 쭉 거기다 집어듭니다. 이게 열수송관, 중수도관, 쓰레기수송관을 공동구에 수용해야 하며, 그 다음에 중역표, 가스관하고 하수관의 시설은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 있다. 이게 중요해. 가스는 진짜 가스관을 통해서 지나가고 있고요. 부패가스는 하수관에 몽땅 거기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패가스하고 진짜 가스가 차는 하수관하고 가스관은 바로 폭발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안 했다. 공동에다 수용협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공동구 협의 심의를 거치게 되는 것이 뭐냐 하면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이다. 이게 중요해. 공동구 협의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아주 중요해요. 그리고 3번에 디귿 공동구 점의 예정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 시설을 도로가 있는 전봇대 같은 것이죠. 그런 전봇대 같은 것들은 사업신고에 지정하는 기간 내에 깨끗이 철거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해야 한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넘어오셔서 공동구 관리자 체크. 이 공동구는 누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은 관리하느냐? 특강 특특시장수다. 받으십시오. 그네들을 관리자를 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중에요. 공동구 안전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해서 해야 되냐? 5년마다 아주 중요해요. 그래, 특광 특특시장수는 산출직입니다. 한번 설치되면 4년 해먹고 그만둬야 되죠.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오세훈이가 해먹고 있는데 4년이면 그만둬야 되죠. 5년 차면 새로운 그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시장수가 선출돼서 들어옵니다. 그래서 5년 차부터는 새로 이 공동구 안전 유지관리를 수립해서 시행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5년 중요하니까 받으세요. 중요표. 그 다음에 3번. 이 공동구 안전정비 나왔죠. 공동구 관리자는 1년에 몇 회 이상 공동구 안전점을 실시해서 이상이 있으면은 그 이상을 조치해야 되냐. 1년에 1 이상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공동구 관리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는데 누가 이 돈 내느냐. 지금 공동구를 점유하고 있는 자들 있단 말입니다. 그 점용하고 있는 자가 함께 부담하면 되고 관리자가 점용 면적을 고려해서 부담률을 정해요. 그리고 관리비용은 연 2의 분할 납부한다. 이 정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미납한 자가 공동구를 점용 사용하려면 미리 공동구를 관리하는 관리자의 점용허가 사용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만약 이런 공동구 설치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자, 완납하지 않는 미납자가 이런 점용허가 사용허가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용 사용하게 되면 위법이 되죠. 그래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이렇게 공동구 점용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관리하는 특광 특특 시장수 있잖아요. 그네들한테 갔다가 이 점용료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그 정도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보시면 바로 159페이지 예제가 있을 것인데요. 이 예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 종류와 그 해당 시설 연결이 틀린 거 32회 때 나온 거죠. 작년 재작년 때 나온 거죠. 자,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5번 보십시오.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은 뭡니까? 환경기초시설이죠. 환경기초시설은 폐폐, 수수, 빗물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래서 보건, 위생시설은 3개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종합의료시설, 장사시설, 도축장. 그래서 5번 틀렸고요. 너무 쉽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160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60페이지 쉬었다가 하죠.